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전날 4타수 무안타에다가 병살타 두 개에다가 삼진 두 개예요. 어머, 경기 끝나고 안 좋았던 그날 경기 끝나고 전날 경기 끝나고 코칭 스텝하고 선배들한테 야구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혼나 본 적이 없어요. 그게 그 다음날 형이 와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돌아서 말할 수는 없고 허리 돌리는 척 하면서 그러지 마요. 형 이따 전화해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이병헌 씨하고 진짜 술 먹은 세월을 합치면은 뭐 근데 이병헌 씨가 술을 끊었어요. 끊은 지가 10년 넘었어요. 아. 큰아들이 지금 이제 현역 군대 가 있는데 얘도 야구 선수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도 이제 한 잔 먹고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안방 침대에가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할 말 있대요.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술 좀 끊으시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아들이 술을 끊어달라고 그러길래 야 너는 안 먹어봐서 그런 말을 쉽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그랬더니 얘기를 쭉 해주는데 이 아이를 보는 모든 사람이죠. 모든 사람이 야 너 아빠 누구누구지? 열심히 해. 열심히 해서 아빠 같은 뭐 거포되고 좋은 타자 돼야지 좋은 얘기 다 해주다가 끝에 가서는 꼭 너는 아빠처럼 술 많이 먹지 마. 모든 사람이 타석에 들어가 있는데 주심이 야 이청아 너 아빠가 이병헌 선배님이시라며 네 너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돼야지 근데 너는 술 먹으면 안 돼 게임 때 너무 괴로웠던 거죠. 그런데 그날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쪽에 원형 탈모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. 애기가? 네 우리 큰애가. 그러니까 내가 한 2년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한 2년 정도 듣다가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막 울면서 아이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어요. 미안하고 또 아빠 때문에 겪었을 아들이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10월 4일 날 얘기 들었는데 정말 그 다음 날서부터 술을 안 먹었어요. 그게 지금 오늘까지 온 거죠. 진짜 진짜 내가 아드님 이름이 청하죠? 큰애가 청하입니다. 네. 청하? 네. 그래. 청하요. 청하를 네. 위해서. 자, 아빠가 지 때문에 끊었는데 지가 먹어 풀어 가자마자. 와, 자, 기절하세요. 피하세요. 잠깐 이제 피하세요. 어, 이거 피가 너무 먹은 거 아니야? 내가 차린다 좀 먹어. 맛있다. 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아 진짜 맛있다.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. 아니 이런 취하시면 빨리 끝내야지. 나도 잘 먹는데 진짜 먹는다. 야, 나 진짜 아,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방 됐어. 먹방 됐어 어떻게? 와. 어떻게 좀 씨. 이거 못 먹어봤어. 아 이거 안 된다 이거. 해주세요. 뭐, 어떤 노래 하시겠어요? 하나. 빨리 좀. 하나 둘 셋 넷.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여기까지 그 뒤엔 돈 받아야 된다. 혹시 무슨 동네에서 놀러 온 옆집에서 놀러 온 오늘 하도 들어가지고 나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. 아 그래요? 처음 본 그때부터 내 마음은 그대의 포로가 되었어요. 그대의 눈빛에 난 그만 눈 감았죠. 그거 아세요 여러분? 사람이 막 힘들 때 너 힘들어 힘들어 하면 더 힘들어지고 옆에서 주변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. 작년에 시상식 소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개미들에게 나의 상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개미 시절 저도 수년간을 네, 방송사에 있는 감독님들한테 험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. 그래서 수현주 너는 틀림없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. 아 정말요? 그럼요. 그래서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는 사람보다 너는 잘 못 될 것이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.
싶었지만 그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중요.